네. 그러면 네. 문제가 없잖아요. 네. 그럼 뭐 이자도 뭐 한 달치 주겠다. 네. 뭐 문제가 없잖아. 네.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네. 아버지 몰래 찍어서 받아서 줬어요. 어, 네. 집 담보로 해서 네. 대출 받아서. 예예. 예. 소식이 없네 지금까지. 어머. 지금까지. 네. 야.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그 IMF 막 오를 때 금리가 막 올라갈 때 네. 18% 20% 네, 맞아요. 아 맞아. IMF 때는 어, 그 이자가요 지금 사채 돈 쓰는 것처럼 좀, 은행에서 예. 이자를 그렇게 냈어요. 그렇게 됐어요. 예. 24% 예. 24% 25%씩 예.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근데 이제 예. 계속 제가 뭔가 불안하고 쪼들리는 거예요. 계속 예. 아, 한 달, 두 달, 세 달만 예. 갈수록 그러니까 눈치를 좀 채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고백을 했죠. 예. 아, 그 정적이란 이런 말할 수 없어요. 딱 얘기했는데 아무 말 없는 거 아니야? 아무 말 없이 네. 무슨 총을 쏜 거 같아 누가? 아 집안에 합격해 갑자기 어. 아 집안에 합격해 갑자기 조용한 거 무슨 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더라고 어, 무섭죠 그런 게 있어 네. 맞아요 아니 어.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이러면 아. 어때요? 저희 아빠가 약간 비슷한 엄마 몰래 예.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됐었어요 집안이 아, 실제로 네 진짜로 정말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어. 옥상으로 간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안 하시고 저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 항상 그 얘기였고 그 분위기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조용한 분위기 네 아직도 엄마는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항상 뭐만 좀 섭섭하면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.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계시고 아 그럼요 같이 사는 저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가요 진짜 네. 그럼 결국 이제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? 제가 이제 집을 싸게 팔았죠 아 빚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아, 근데 아이고 내가 와이프랑 제가 가장 그게 후회되는 부분이죠 아.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. 살아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, 용서. 어,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. 못 받았다는 거죠 네,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어, 늘 이제 성묘 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제가 정말 죄송한다고 죄송합니다. 성묘 가셔서. 그 죄송하다 그러면 아내분은 그때 뭐라고 하세요? 저희 집사람 안 듣게 저 마음 줘요. 못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. 아니 근데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하는데 무슨 인터뷰 요청 오면은 들어오면 그냥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. 아. 거절이 아니고요? 네, 뭐 매니저 입장에서 진짜 열받, 아니 네. 열받는 게 좀 괴롭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순서대로 해요 그냥 무조건.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. 아 그래서 화신도 나오신 거 화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죠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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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정말 순둥이 이런 순둥이 앞으로 김순둥 씨라고 저희가 예. 김순둥 씨, 아 개명하세요 진짜 김순둥 씨. 아, 예. 우리 말 나온 김에 김순둥 씨한테 뭐 작은 부탁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? 예. 예. 저 1억만 빌려주시면 빌려주실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빌려드려야죠. 오, 어떡해.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. 이제는. 어, 예. 보증 중. 아, 보증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. 뭘 또 보증을 그래요. 이거 사모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? 문제는 이제 제 앞으로 인감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. 그럼 제가 남은 게 없다는 거지. 부장이 제가 된 거예요. 네, 네. 이제는 아. 모든 게 끝났어요, 저는. 아. 그래서 다 해체가 됐어요. 아, 이제는 마음 편안하시겠네요. 아, 이제 편안하죠. 김보라 씨가 좀 그 18년 동안 돈 안 갚은 5천만 원. 예.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놀라실 텐데, 저도 한 뭐,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한 3천만 원을 제가 못 받은 게 있어요. 아, 언제요? 예. 뭐 몇 년 됐죠. 예. 뭐 그건 뭐 그냥 제가 아, 선배님 좀 어려우니까. 뭐 지금도 계속 선배님 뵙고 어, 이런 얘기를 누가 주변에서 해주지 않나요? 이런 좋은 얘기 네. 원래 이런 좋은 얘기 주변에서 해야 하는데 아, 참 슬슬 다음 분 풍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, 저는 이거를
해도 되는 건가? 좀 걱정이 돼서 막 넘어가지는 못하겠어 지금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넌지시 작가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던데라는 얘기를 해서 근데 야 이건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하냐 그랬거든요. 근데 먼저 선뜻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. 본인이요? 본인.